고맙습니다. 한국에서 먹었네. 피도 너무 이쁘다. It's nice. 이 제품은 먹어보니까 약간 물엿 발라놓은 것처럼 식감이 끈적끈적해가지고 입에 막 달라붙고 하는데 달달하니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브리오슈. 뭐 안에는 약간 이렇게 생겼고 이게 겉에가 조금 설탕 시럽 같은 게 발려있나봐요. 단맛도 있고 안에 식감은 엄청 부드럽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맛있긴 합니다. 직원분이 서비스를 준 에클레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 시킨 빵 중에 처음으로 뭐가 안에 내용물이 들었고 약간 커피? 크림?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. 한국에서 먹던 약간 에클레어 맛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그렇게 막 단맛이 느껴지진 않고 커피향이 조금 나면서 부드러운 식감? 맵빵인 것 같아요. Are you Madam Kim? Yeah. Yes, I'm Christoph. I'm in charge of the I know I recognize your face because I saw on LinkedIn. I know we're not talking about it, but I saw you somewhere. Nobody who is interested in the Korean, we have a meeting tonight. 맛에서 말하는 게 엄청 쫄깃하고 약간 홍차 같은 거랑 마시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맛인 것 같아요. 약간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온치 있게 걷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건물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도 약간 이런 게 또 여행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. 파리가 오늘 너무 잘해서 너무 좋았고요. 진짜 살다 살다 이강인 챔스 데뷔골을 직관하다니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. 파리가 파이팅! 지금은 경기가 끝나고 돌아가는 모습입니다. 사람이 엄청 많죠.